성적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디 강지영입니다.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목적지까지의 궤도를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강풍이나 난 기류 때문에 99%는 궤도 밖으로 이탈해서 날아가죠. 목적지까지 시간 내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정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융통성입니다. 꼼꼼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돌발 상황과 부딪히게 될 때도 적당히 피해가고 돌아가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바쁜 하루 동안 잠시 나눔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 힐링타임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합니다. 첫 번째 칭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8-4순 서경미 순장입니다. 산곡교회에 온 지 12년 차고요. 제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이어준 진정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칭찬해 주신 최미란 권사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하신 분이세요. 제가 교회를 등록하게 된 것도 우리 교구장님이신 최미란 권사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삐딱선조차 탈 수가 없죠. 제가 칭찬하고 싶으신 분은 일부 안내팀 팀원인 김영주 집사님이세요. 김영주 집사님은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일 때부터 9시 30분, 9시로 변경이 되었던 그 모든 시간을 변함없이 일부 예배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항상 부탁을 드리면 노가 없는 예스맨, 그래서 든든한 안내팀 기둥 중에 한 분이세요. 교회 가까이 사시다가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거리로 이사를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층 안내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또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로부터 너무 안내를 잘해주신다고 칭찬의 말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주십니다. 한결같이 함께해주시는 집사님을 폭풍 칭찬드립니다. 집사님의 하루하루의 길에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곡 길을 신청합니다. 와,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안내팀으로 섬기고 계신 김영주 집사님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일 오전 일부 예배팀에 안내팀으로 섬기고 계시다고요. 모든 시간을 묵묵하게 섬겨주신 기둥 같은 김영주 집사님의 헌신이 참 아름다우세요. 한결같은 집사님의 섬김에 하나님의 더없는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아멘. 두 번째 칭찬 우체통엔 또 어떤 아름다운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팔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 최미란 권사입니다. 우리 교구에는 칭찬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칭찬 우체통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오늘 칭찬하고픈 분은 팔교회 순장님 한대갑 집사님이십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순장님. 성실함으로 순원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멋진 순장님이 계셔서 팔교회는 든든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행사를 한컷 한컷에 담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내어 보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주는 순장님. 한결같이 사시사철 변함없는 소나무처럼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한대갑 집사님을 칭찬합니다. 선물로 드릴 찬양은 은혜입니다. 와, 우리 최미란 권사님께서 칭찬하실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봐요. 칭찬 우체통에 자주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한대갑 순장님이시네요. 순장으로 팔교회를 섬겨주시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면 사진을 통해 많은 추억을 담아주고 계시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섬겨주시는 한대갑 집사님의 헌신에 큰 감동이 몰려옵니다. 앞으로도 산곡교회의 기둥처럼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2023년도 어느새 3월로 접어들었는데요.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세워두셨나요?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상황 가운데 설정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계획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계획을 얼마나 융통성 있게 또 실천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한 해입니다. 지나간 시간만큼 남은 시간들도 융통성 있게 이뤄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